Hello, 1, 2, 3. Namaste, Indo Life. Namaste, 디디바야. 오늘 저희는 닭을 이용한 한국 요리를 하려고 해요. 그래서 먼저 닭을 사러 왔답니다. 닭집 바야께서 바로 도축을 해서 신선한 상태의 닭을 구할 수 있었어요. 총 1.7kg를 샀답니다. 먼저 깨끗이 씻은 뒤 우유에 담아두어요. 옆에선 아제이 씨가 채소를 손질하고 있어요. 20분에서 30분 정도가 지나면 우유를 버리고 닭을 한 번 더 씻어주세요. 오늘은 두 가지 요리를 할 거라 따로 분리를 시켜두었어요. 닭볶음탕과 후라이드 치킨을 해보려고 합니다. 닭볶음탕용 닭은 미리 살짝 삶아둘 거예요. 지금 저는 싱크대 물을 사용했지만 인도에서 싱크대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. 저는 한번 삶고 삶은 물을 버릴 거라 싱크대 물을 사용했어요. 이제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. 큰 팬을 올리고 물을 넣습니다. 정수된 물을 넣었어요. 감자와 고구마, 당근 같이 익는데 오래 걸리는 아이들부터 넣어줍니다. 그리고 고춧가루 한 컵, 진간장과 국간장을 섞은 간장 한 컵, 소금 조금을 넣어줍니다. 양파와 닭도 넣어주세요. 넘칠 것 같네요. 잘 익게 뚜껑을 덮어 마늘을 깜빡했네요. 간마늘을 넣고 뚜껑을 덮어줍니다. 김치를 넣으려다가 넘칠 것 같아서 안 넣었는데 아저씨가 넣어달래요. 아재, I put 김치. 이번에 김장한 김치랍니다. 냉장고가 아닌 밖에서 보관해서 금방 익었어요. 밥도 하고 파도 넣었어요. 계란말이와 함께 밥 먹을 준비 완료! 잘 먹겠습니다. 이제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 거예요. 깨끗이 씻긴 닭에 물기를 빼고 소금 조금, 강황가루 작은 스푼, 고춧가루 작은 스푼, 마늘 큰 스푼 넣고 섞는데 후추를 까먹었어요. 후추까지 넣고 섞은 뒤 하루 재워두세요. 다음날 양념이 잘 배인 닭과 감자 전분으로 닭을 튀길 거예요. 닭에 전분을 묻히고 기름에 투하! 튀기는 소리 너무 좋아요. 잠깐 튀기는 소리 듣고 갈까요? 두 번 튀길 거라 겉이 노릇노릇해지면 꺼내주세요. 두 번째 튀기는 중이에요. 더 노릇노릇 갈색빛이 나면 꺼내줍니다. 아주 잘 익었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그리피야? 라이카레? और अलार्म घंटी को दबाएं। चलो बाय।